la noche no se viaja. Aigo, 식량 먹을 거 좀. 아이고. 아야! 아야! 네. 네 밥도 올려놓은 거 많이 남았던데. 야, 안 먹고 왜 그래? 이거 뭐, 배가 많이 줄어들었던데, 모두 배가. 오늘은 말이야, 그, 열무를 많이 섞어가지고, 열무가 좀 많아서, 내가 그거를 좀, 물김치나 좀 담글라고 하는데, 아, 신선생 어디 갔노? 응? 공아. 신선생 어디 갔어? 사람 말이야. 뺑뺑이 도는 건 아주 그냥 기술자라, 기술자.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홍이가 힘 쫓아가잖아. 야야 하니까. 선생. 예. 내가 오늘 그 뭐지? 예. 그 열무를 내가 물김치를 좀 담글라고 하는데. 예. 뭐 다른 거 할 일 있어요? 저는 밤이나 요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좀 주울까 싶은데. 왜 밤을 왜 자진해서 주술라고 그래? 지금 식량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을에 모자 좀 벗어요. 답답해. 얼굴을 야기할 때는 얼굴을 들이밀어요. 예. 예의가 아니야. 알았어요. 구독자분들에 대한 예의예요, 그거는. 예. 구독자 여러분들, 추석 잘 쉬셨어요? 우리는 추석에 예. 밤을 좀 주워가지고 예. 삶아 먹고 뭐 생으로 먹고 그랬네요. 예. 그 오늘 뭐 또 스케줄이 있어요? 오늘 스케줄이 저기 세종에서 이렇게 현주 씨가 온다는 어? 전화가 왔더라고요. 현주 씨? 예. 왜? 여기 한번 이렇게 뭐 추석이고 해가지고 한번 다녀갈 것 같은데요. 현주 씨 혼자 온대? 같이 올 걸로 이렇게. 누구? 이렇게 남편 되시는 분하고. 남편이 온대? 예.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그 그렇게 별로 관심 없고 이렇게 혼자 갔다 오락하고 그랬다는 것 같던데 내가 알기로는. 예. 근데 그분이 오신대 우리 집에. 예. 불편할 텐데. 불편할 텐데 큰일 났네. 화장실 신선생 휴지까지 다 내다 버렸잖아. 맞아요. 뭐 물동아 하나씩 주고 말이야 이렇게 예. 쉽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불편할 텐데. 그렇죠. 그도 알면서 온다는 거잖아요. 예. 아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내가 스케줄을 바꿔야 되는데 길이 그쪽에 예. 현준 씨 다니는 그 있잖아 시스루 예. 다니는 길 있잖아요. 예. 사용을 안 해갖고 숲이 우거져갖고 지금 말이야 예. 그 위험하단 말이에요. 예. 늦가을이고 말이야 뱀들도 지나다니는 길인데 예. 그거를 그럼 관리를 해야지 길부터 닦아야겠네. 그렇죠. 신선생 같이 할래? 못해요 선생님 저는. 이 사람은 말이야 길 벗으러 못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밤이나 주스는 다녀야지 저는. 살랑거리면서 밤이나 주스 올라고? 예.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쉬운 일 하려고요. 이 사람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말이야! 예. 머리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한 번씩. 선생님, 좀 못해요. 공약 들고 다니면서 밤이나 좀 주워올게요. 공약 그럼 저기 밤 주스러 가요. 나는 그럼 예. 길 닦을란다. 예. 갑시다. 예. 그분은 그럼 차가 올라나? 예, 차가 오죠. 아무래도. 그럼 우리가 모시러 갈 이유는 없네? 예. 그래? 예. 그런데 요번에 단식은 아니고, 예. 그러면 밤이라도 주워갖고 진짜로. 밤이라도 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뭐 같이 쌓아 먹지요 밤을. 그럴까요? 예, 요즘 뭐 밤값이 비싸졌는데. 우리 집은 뭐 먹을 밤은 있다 오자. 예. 그래, 맞아. 예. 이 지금 우리 하동에 밤 수매하는데 보면 밤을 주워온 사람이 없어. 자기가 할머니 그 말씀하시더라. 50평생 내가 이렇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러대. 밤에 나무에 몇 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밤이. 예. 없어. 예.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원래 밤이 흉년이라고요. 보통 흉년이 아니에요. 흉년이래도. 예. 밤이 키로에 막 여기 산지에서 막 2, 3천 원이면 1키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8, 9천 원에도 없어요. 맞아. 갑시다.
합시다. 그러면 예. 밤 그 야무지게 주워 와요. 예. 그 날 길 그거 핥고 있을 테니까. 예. 콩에 그리고 어제 밥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밥이 요즘은 추석이라 가서 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것 같아요. 아니 밥 남겼더라고. 예. 남겼어. 어제 밥 예. 얼마나 줬길래 그래 남겼어? 한 절반밖에 안 줬거든요. 이거 줄어드는지 아니면 어디 아기가 먹이 하는 데가 또 따로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추석이라 가지고 어디 남의 집에 가서 고기 같은 거 먹고 오는 것 같아. 진짜요? 예,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혹 쑥 들어가다 금방 착 가고 집 다 예. 길이 있어. 맞아. 예. 갔다 오세요. 아따 이 벌레들 때문에 일을 못 하겠네. 일을 못 하겠어. 그러고 달래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숲이 우거져 갖고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신 선생님 우리가 쓰는 계곡이 따로 있고요. 여기는 또 약간 또 오솔길 계곡인데 여기는 또 작은 원두막하고 연결된 계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원두막에 누가 또 없으면 잘 사용을 안 하니까 누가 온다 그러면 다시 또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죠. 오늘 일과는 끝났네요. 계곡 길 닦는 거? 철수했나 본데.
밤 청소 좀 한다 거야. 밤 안 주셨어요? 아, 밤은 다 줬거든요. 밤 저 좀 나왔어요? 밤이 별로 없더라고 많이요. 많이 안. 우리 오늘 하루 먹을 건 되나? 예. 그래요? 그것도 오늘 청소한다고 그러고 있네. 예. 손님 오신다고. 예. 현주 씨 어서 오세요. 예. 조심히 오세요. 우리 신 선생 청소하고 있어요. 예. 방에 커튼까지 다 쳐버렸는데 예. 일반인들 불편하게 생각 안 할까? 괜찮대요. 환하게 좋지요. 개방감이. 답답하잖아 커튼이서. 거기 그 계곡 씻는 데 있잖아. 예. 손님들 오면 씻는 계곡 그쪽에 밤 주셨어요? 예. 어쩐지 거기 좀 나왔어요? 예, 뭐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불을 왜 켜놨어? 어두워가지고요. 봐봐요. 이 정도 청소하는데 뭐 그렇게 문제될까? 아. 그거 화장실 치웠나? 화장실 안 치웠어요. 이거 한번 쓸어놔야겠네. 뭐, 밤 오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밤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양이 이 정도 하면 뭐, 제 혼자 부지런하게 먹어요, 양이는. 혼자 맛있게 먹을게요. 혼자 양이. 먹으려고? 예. 콩이도 좋아요. 콩이도 좀 줘요. 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밤은. 어, 그래? 예. 줘봤어요? 예, 채소 종류는 별로. 과일이나 이런 거 잘 안 먹고. 고기가 제일 낫죠, 얘들한테. 콩이 고기 좀 요번에 한번 좀 사다 주지 그랬어. 오늘 추석인데 모르겠어. 저 이웃집에 올라가면 나올란가. 지가 알아서 가서 뭐 구걸해야죠. 제가 가서 구걸하기는 좀 그렇고. 콩이 오늘 올라가가지고 구걸해가지고 와야지. 예. 먹을 만큼 했으면 여기 출발 가야죠. 예. 밤나무를 야생으로 만들었네 거의. 아이고, 그전에는 참 밤도 하나 주워오기 싫어하더니 웬일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먹고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돼? 예. 뭐, 안 먹으면 안 되나? 그래서 아직까지는 먹어야지, 스님. 아직 좀 먹고 싶어요? 예. 현주씨! 어떻게 한 번에 다 들었어요, 길이? 안 헷갈리고? 위로 올라갔다가. 아, 그래요? 울진에서 다시 내려. 어떻게 정확하게 콩이도 안 짓고 그러냐? 에? 콩이도 안 짓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겼다. 들어가시죠? 예. 와, 손님 오셨다. 어, 야, 그 신선생 저 뭐야? 사과인데. 엄마나, 뭐가 이리 많아? 예? 우리 과일이 똑 떨어졌는데. 그럴 줄 알고. 이럴 줄 알고. 우리 미기 살리려고 오셨나? 어머나! 포도까지. 엄마나, 신선생이 어쩜 좋노? 짐은 뭐, 여기 안에, 뭐, 예, 넣어놓을 거 있어, 난. 그 이불하고 다 갖다 놨어? 예.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신선생. 아, 참. 감사도 인사했어요. 신선생, 감사도 인사했어. 못했어요. 어, 인사도 해야지. 현주 씨, 뭐가 어찌 건강해진 거야? 어찌 된 거야? 건강해진 것 같았는데,
며칠 가루 했더니 좀 컨디션이 형 제로예요. 푹 주무셔야겠는데? 남편이 온다고 해서 그냥 그래 오자 하고 바로 선생님한테. 근데 이런데 오실 분 아니라고 했잖아 내한테. 오실 분이 아닌데 근데 어찌 된 일이야?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이래서 생겼어. 우와 이거 뭔지. 요즘 변화가 있어가지고. 하동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저 하동에 집사진 됐어요. 진짜로? 그랬지. 어머 어머. 집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예. 신선생. 예. 신선생님이 닮았다겠어 신랑하고. 네, 우리 남편이 언니가 신선생님이 그 현배씨거든요. 현배씨가 신선생 닮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인상이 좋네. 인상이 좋아. 이 가열사 들고 온 거 보니까 인상이 좋으신 사람이야. 이거 봐라. 저기 지금 딱 앉아 있잖아. 야가요. 저녁 때 되면 집 딱 가서 나보고 목줄 묶어주세요. 저기 딱 가서 앉아 있는다. 신선생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 그럼 저녁 때 되면 딱 저기 가서 자. 아주 선생님 말씀을 잘 듣네. 예. 아이를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고마워서. 예. 그제. 예. 주무시라케. 예. 우리 가위, 아무래도 가위를, 우리가 가위 값이 비싸가지고 추석이 지나서. 정말 드리고 싶은 사과는 여기 있어요. 뭔데? 이건 내가 딴 거. 어디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어머! 우리 동네에서. 미니 사과네. 얼마나 맛있는 거. 꽃사과네? 신선생 꽃사과다. 예. 제가 우리 남편도 안 준 건데 신선생님 먼저 드릴까요? 아니 현미 씨도 안 준 걸 우리를 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 아 진짜. 엄마! 이게 사과예요. 이게 진짜 사과예요. 야 이게 진짜 사과다. 이게 진짜 사과죠. 몸에 그래 컨디션이 그래 조금만 안 좋아졌어요? 왜? 너무 과로했어요. 멀쩡해졌다. 아니, 신랑이도 키도 크고 이렇게 움직게 보이구만. 그거 많이 기대고서 이렇게 비비야 돼. 사람은 이제 힘들 때는 사람한테 비비는 거야. 그래 나서는 거야. 저도 많이 아픈 사람이라서요. 아파가지고 휴직했어요. 그럼 요번에 어디? 그래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내보내야지 뭐. 사람이 안 아파. 근데 당신 아는 사람 중에 이 유튜브 볼 사람 없다 내가. 거의 없다고 하니. 그렇긴 하네. 우리 유튜브는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봐요. 그래도 몰라요. 한 2, 300명 정도? 300명이면 많은 거죠. 그것도 거의 해외. 그죠? 좀 외국에서 많이 보지. 프랑스나 뭐 이런 데 있지. 궁금해 하거든. 이런 데서 어찌 먹고 사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생활을 그리운 거예요. 맞아. 언니. 아, 저 미국 있을 때도 그랬어요. 한국 거 이렇게 좀 찾아보고. 한국에서는 이거 한국에서 놀러 와. 선생님 이거 더 드세요. 맛있다 야. 예. 이게 진짜 사과예요. 예. 근데 너무 많이 먹지 마. 예. 접자들이. 예. 그렇지 오늘. 과일 주스를. 아껴야 돼. 예. 이거를 예. 깨끗하게 씻어갖고 냉장고 딱 여놔. 예. 우리끼리 먹자. 보여주세요. 왜? 따먹으면 돼요. 아, 우리끼리 감싸놓고 먹자. 예. 우리 하나만 더 먹고. 세샘마을 3단지. 아, 지난번에 거기 딴다 그랬다. 여기서 이렇게 맨날 앉아갖고 계셨어요. 그때 단식하실 때. 여기서 잤어. 선생님 오다 보니까 무화과 3개 입었던데. 아, 자기 따오지 뭐 했어? 왜 안 따왔어? 내가 따올게요. 어, 빨리 따와. 피 안 따. 가자. 빨리 따와. 먼저 안 따면 새가 먼저 따갈 거야. 자기들 따고 맨날 할 일이 그거야. 그거 따고 은행 주고. 네, 은행 주소 드릴게요.